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역시, 무대에서 반대. 저희와 함께 다니면서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실제로 여기서 관람하고 계셨던 분들은 좀 깜짝 놀라셨죠. 왜 영화가 끝났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오나 싶으셨을 텐데. 영화 재밌게 보셨나요? 영화가 일반적인 어떤 액션의 어법이 아니라 조금 새로운 어법이라서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 수영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약간 이 폭력의 성찰? 후회 뭐 이런 것들을 담아보려고 했는데 여러분들에게 잘 전달됐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귀한 시간, 일요일 휴일 오전에 이렇게 저희 보호자 선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화에서 성준 역할을 맡은 김준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진짜 일요일에 이렇게 이른 시간에 영화 보러 와주셔가지고 저희 보호자와 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 영화 재밌는 요소들이 많잖아요. 네, 뭐죠? 아, 네, 아닙니다. 네, 저는 성준이고요. 영화 재밌게 보셨다면은 주변에 또 친구분들한테도 또 많이 소문 내주시고 또 좋은 후기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일요일에 이렇게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보호자에서 우진 역을 맡은 김남길입니다. 반갑습니다. 여기 앞에 분들 말고 뒤에 분들 영화 재밌게 보셨나요? 네! 아니, 앞에 분들 말고. 이 시간에도 저희 영화를 선택해서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즐겁게 재밌게 봐주셨다고 하니까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 영화 또 좋은 영화고 재밌는 영화라고 보신 분들이 주변에 많은 얘기 좀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더운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보호자에서 진화 역할을 맡은 박은혜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굉장히 이른 오전 시간인데, 오전 시간에도 영화 즐길만 하셨나요? 네! 영화 보시고 만약에 진짜 이거 너무 재밌다 이러시면 꼭 후기 많이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영화 보셨을 때 저희 영화상에서 저 진아 박윤아 배우가 폭탄 던지잖아요. 그 폭탄을 굿즈로 만든 헤드폰 뒤에 붙인 그립톡이 있어요. 요거 배우분들이 안아주고 그 저희 무대에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우진은 말 타고 가고 있고요. 박윤아 멋있다? 우진아 잘생겼다! 아, 이러면 안 되는데 또. 네. 앉으세요. 앉으세요. 처음에 성준... 죄송합니다. 먼저 성준 멋있다고 해주신 분들께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칭찬 약해서. 움직이지 마. 아이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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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이 찍어야 돼. 네, 다시 한번 저희 영화 선택해서 감사드리고요. 재밌게 오셨다면 오늘 이 영화 예매하신 CGV 애플리케이션의 앱, 앱지수, 리뷰, SNS 좋은 말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은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이제 물러가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보호자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덕기 오빠! 덕기 오빠!